근데 김수용 씨가 제가 뭐 직접 뵙진 않았지만 네. 영상에서 보시면은 눈주변 색소침착이 굉장히 심하세요. 아, 색 자체가 좀 원인이시다 물론 치료는 보니까. 가능한데 네. 굉장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드 정진희 PD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하신 분을 뉴페이스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까요? 오셨습니다. 바로 9월동 오라클 피부과의 이승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다크서클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인 것인데요. 네. 보통 환자분들께서는 눈 주변이 좀 어두워 보이거나 하시게 되면 남들한테도 약간 지적을 받듯이 너도 좀 아파 보인다, 피곤해 피곤해 보이네요, 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아, 듣게 돼서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 교과서에는 다크서클이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눈 주변에 어떤 해부학적 부조에 의해서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치료법은 좀 치료가 어렵고, 그래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과연 다크서클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궁금하네요. 이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보통 주변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죠. 하면 되려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지금 랭커님이 저도 다크서클이 있냐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살짝은 있는데 저는 화장으로 가려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밝은 인상. 보통 다크서클이 약간은 어두워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피곤해 보이는 인상인데 어떤 게 밝은 인상인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어둡게 되는 다크서클을 이루어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치료법.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어떻게 안 보이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다크서클과 애교살인데요. 그럼 다크서클과 애교살은 무슨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있나 봐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께서 애교살만 넣으면 예뻐지고 밝아질 거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애교살이 이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딱 있으면 무조건 좋은 그건 거다, 아니다. 없으면 안 좋은 거다, 그건 이런 아니라는 개념은 거죠.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강의 한번 같이 묶어보도록 했어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왜냐면 다크서클이 원인이 참 여러 개가 있다니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빈곤 누나님도 들어와 주셨고, 줄리아 오님도 들어와 주셨고, 원빈님도 다크서클 항상 고민이라고. 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항상 원빈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밝은 얼굴, 다크서클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땠을 때좀 어두워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일 것이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는 보통 밝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앞에 볼이 좀 도톰하게 살이 좀 있어 두셔야 돼요. 여기가 좀 살이 꺼지게 되면, 나이가 드시면 솔직히 좀 많이 꺼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이 부분이 어두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좀 도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밑에 눈 밑에 애교, 동양인 기준인데요. 서양인은 그렇지 않은데, 아, 또 동양인들은 인종마다도 다를 수 있는 미의 기준이 거죠. 다르기 때문에 애교살이 살짝 있었을 때가 좀더 밝아 보이는 인상을 준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에 있는 앞볼에 대한 볼륨감, 그리고 애교살, 그리고 이 사이에 뚜렷하게 경계가 있었을 때좀 자연스러운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결국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애교살과 앞볼에 좀 도톰한 볼륨감, 애교살과 볼 사이 경계, 이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밝은 인상을 주는 요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다크서클의 원인들도 결국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다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인상이 밝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배경에는 그쵸. 이런 예. 것들이 좀될수 있다. 하지만 꼭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 구조, 뼈라든지 얼굴 형태에 따라서 꼭 이렇지 않아도 밝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동양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랬을 때가 가장 밝은 인상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그쵸. 이런 요소들이 좀 기본적인 개념. 밝게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형성을 되고 있는지. 저는 애교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알통 튀어나오잖아요. 네, 알통. 네. 네,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이게 어디예요, 선생님? 이게 요 정확히? 앞쪽에다 요 아, 앞쪽 여기가 이렇게 예. 그쵸 이렇게 눈동자하고 잘랐을 때 아, 무섭다 네. 이렇게 잘랐을 때 네, 단면이 가정입니다. 예. 단면인데 네.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잘랐을 아, 때 네. 예. 결국 요 애교살이라는 거는 여기가 알통이 튀어나온 거예요 요 부분이 오. 알통이 튀어나왔을 때 애교살이 도드라지면서 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요쪽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앞볼 여기가 되는 아, 거죠. 요즘 네. 보톰해야지. 아까 이것도 밝은 인상을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애교살과 볼 사이의 경계라는 그 애교살이라는 건 결국 그 원래 자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애교살이 있고 볼이 있고 요 사이가 경계가 파여 있을 때 네. 요렇게 쑥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운 라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 여기가 좀 파여야지. 그쵸, 네.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 네. 요게 눈인데 눈 주변에는 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방이 눈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해주는 건데 이 지방을 얘가 이 피부하고 근육이 쭉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요 구조물이 좀 네. 약화가 되게 되면 결국 이 지방이 튀어나오게 돼서 이 정상적인 구조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아, 조금 네네. 어두워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몇 번을 강조드리는 건데. 네. 애교살이 있고 여기 볼륨이 있고 네. 요 사이에 경계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아, 요세 가지 저도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갈까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방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도 주신 분이 있는데, 다크서클이랑 이거 눈밑 지방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다크서클의 원인 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스컴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뒤져보면 네네. 다크서클은 항상 다크서클로 검색하면 항상 튀어나오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필러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준 시술이 그거예요. 아까 치료법 중에 하나가 여러 될 가지 수 있다. 치료법 중에 여러 가지 하나인데 그 중에. 중에 다른 치료에 비해서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치료가 그거다 아, 보니까 그런 거고요. 네. 좀 이따 이제 원인별로 보시게 되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아,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근하면, 아, 좀 피곤하면은 다크서클이 더 생긴다. 요거 설명드릴 수 있는 이것도, 네. 건데요. 요거 이따 원인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빨리 진행이 돼요. 아, 네. 아, 너무 제가 질문을 빨리 했나 봐요. 볼게요. 뭐냐면 아까 네. 이 근육이 튼튼해서 힘이 있으면 이 지방을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경계가 있게 되는데 내가 많이 네. 피곤하면 어머머머. 이 근육의 힘이 풀려버려요. 아, 그런 또 예, 영향이 그러면 아까 있네요. 말씀드렸던 이 경계가 네. 있어줘야 되는데 이 경계가 그러니까요. 튀어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크가 강조돼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영향이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네. 뭐 피곤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얼굴 상태가 어두워 보이겠죠. 그쵸, 뭐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 네. 보이니까요. 다음. 네. 다크색 거는 이제 네. 다시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보면 이게 현재 일반적으로 좀 어둡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온 환자분의 케이스의 사진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게 애교살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이고 있죠.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뭉개진 애교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이 원래 좀 도톰하고 팽팽해야 되는데 얼굴 볼륨이 좀 커지기 시작했죠. 약간 노화된 얼굴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교살과 볼의 볼륨감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좀 어두워 보이는 인상, 약간 아파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인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얼굴 전체 형태적인 문제, 얼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뼈의 구조가 남들과 좀 달라서 구조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아, 네. 두 번째는 피부 색깔의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피부 색깔을 더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가 어두우니까 다크라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네. 크게 두 가지 얼굴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피부 색깔의 원인을 알 수가 있고요. 구조적인 원인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피곤하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맞아요. 부분, 눈밑 지방이 돌출되게 되면 애교살과 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다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앞광대가 좀 도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도톰해야 되는데 그게 볼륨이 감소해버리게 되면 또 여기가 그늘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요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필러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다크서클에 필러를
왜냐하면 수술을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구조적인 원인 중에 앞광대 볼륨이 감소하면 다크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볼륨을 다시 주면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필러 시술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 시술이 되면 오히려 다크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돋보이게 더할 예, 수도 그래서 있다는 이렇게 말씀이시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밑이 역시 주름이 많아지면 어두워 보일 수 있겠죠? 저는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구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눈 주변 색소 침착, 눈 주변 유독 까마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피부가. 이게 저도 그런데 이게 좀 나이에 들수록 조금 더 그렇게 되는 이제 경향이 있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눈에. 네.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눈을 많이 비비시거든요. 아, 많이 만지고 하다 그러면은 보면은, 꺼매지고. 네. 이제 알러지라는 게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보면 가렵고 막 그래야지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 증세가 없는 알러지도 있어요. 나랑 안 맞는 화장품을 계속 쓰시다 보면은 그게 네. 계속 자극을 주게 되고 결국 점점점 까매지는. 어머머. 대표적으로 눈 주변도 그렇고요. 입 주변도 립스틱 같은 아. 거 잘못 쓰시거나 뭐 이제 치약 같은 거안 맞는 거 쓰시면은 주변이 점점 까매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알러지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원래 검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네. 저희가 보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푸른색 혈관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 보면 힘줄이라고 하시는 것도 네, 있잖아요. 이게 보이죠? 실제로는 혈관이죠, 혈관. 네. 정맥혈인데 이 정맥혈이 눈에서 두꺼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게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제 눈 밑에 보면 피부 밑에 근육이 있는데 피부가 너무 얇으면 또 근육이 비쳐 보여요. 네. 그럼 그것도 또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검은색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나 푸른색이나 아니면 붉은색이 비쳐 보이면서 어두운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건 진짜 다양한 네, 원인이 굉장히 있네요. 다양하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치료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요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다 달라질까요? 달라지게 되고 네. 보통은 한 환자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아, 또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한 가지만 있군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 치료할 수는 없고 그 네. 중에 메인이 되는 치료를 먼저 치료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겠죠. 아, 핵심 원인을 제대로 그렇죠. 먼저 그래서 파악을 하고. 환자분마다 핵심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네. 핵심 원인을 잘 체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질문 한번 받아봐도 네네. 될까요? 줄리님이 질문 주셨는데, 다크서클, 이거 비염이랑도 혹시 관련이 아까 있는지. 제가 다크서클 색소침착 중에 네. 가장 흔한 원인이 아토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비염이 있고요. 이러신 분들이 많이 간지럽고 하니까 눈을 많이 비비세요. 네, 아, 그렇게 되면 그로 그러네요. 인해서 피부가 빨리 늘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두워지는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김용범 님이 토탈 재배치 비용에 대한 거를 질문을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뭐, 아주 뭐, 러프하게. 토탈 재배치.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비용이 러프하기 아, 때문에 그런가요? 보통 한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케이스마다도? 케이스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두 네. 번째는 이게 병원마다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게요. 삐쭈님, 아, 이거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이제 사실 다크서클 하면 대표적으로 그쵸. 떠올리는 분이 이제 김수영 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대체 어떤 시술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거죠? 라는 거 질문 제가 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보시면 가장 치료 효과가 뚜렷한 치료가 이쪽이에요. 아. 돌출될 지방을 없애주거나 네. 볼륨을 보충해주면 얘는 금방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색깔을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김수용 씨가 뭐 직접 뵙진 않았지만 네. 영상에서 보시면은 눈 주변 색소 침착이 굉장히 심하세요. 아, 색 자체가 좀 원인이시다 물론 치료는 보니까. 가능한데 굉장히 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요거 이따 나올 거예요. 이따 케이스가 나올 네. 테니까 다시 한번 그때 김수용 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징징님이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면 요거 재발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어차피 지방을 제거를 하는데 전체를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계속 늙어요. 결국은 아까 어쩔 수 제가 없죠. 눈밑지방 돌출이라는 게 피부가 노화가 된다거나 근육이 네. 약해지면서 생기는 건데 이게 계속 나이가 들어서 점점 약해지고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제가 볼때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좀
조금 나빠지는 경향. 그래서 보통 수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딴데 수술하신 분들 보시면 한 네네. 10년 내외에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10년은 그래도 간다. 이렇게 보통 5년 이상 생각을 하면 보시고 한 될까요? 10년까지 볼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눈밑 지방 요거 좀 유전이랑 관련이 있나요? 세상의 모든 병은 다 왜냐면 저희 엄마도 사실 그 시술을 유전이죠. 받으셨는데 저랑 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생기지 네, 않을까 약간씩, 약간 생겨가는 이런 과정이세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약간 저도 네, 생기는 것 생기는 같죠. 과정이세요. 아, 저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존중공감님이 중학교 때부터 눈밑이 거무스름 하셨대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눈밑에 둥글게 자리한 부분은 주근깨 같은 것도 좀 있으셔서 고민이 되시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 치료가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피부 자체가 색깔인 거는 치료가 어렵지만 이게 만약에 전체가 까만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글동글하게 까맣다고 하면 보통 잡티거나 뭐 오타양 무반 다양한 색소성 질환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네. 치료가 완벽하게 돼요. 그래요? 그 경우는 또 완벽한 치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병원 가셔가지고 이게 네. 과연 다크서클에 대한 색소 침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 잡티인 건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존중공관님이 또 댓글 주셨는데 살이 좀 없으신가 봐요. 좀 아까 처져 말씀드렸죠? 있다고. 이 부분에서 악광대 볼륨 감소. 이건 네. 치료가 쉬워요. 아까 왜? 볼륨을 주면 되니까. 볼륨을 주면 되니까. 네. 그러면 볼게요. 또 계속해서. 아유, 뒤에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 네. 낮 보시면, 시간인데도, 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다크서클은 구조적인 원인이에요. 구조적인 원인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눈 밑에 지방이 돌출되는 경우예요. 네. 정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교살 밑이 살짝 꺼져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 지방이 돌출되면 그 꺼짐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요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는 아, 더 거예요. 원래 밑으로? 여기가 꺼져야 되는 건데, 네.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쪽이 꺼지면서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크 형성되는 거예요. 네. 이 케이스는 눈밑 지방이 많이 돌출되진 않았어요. 애교살도 네네. 잘 보이고 있어요. 매끈하신데요, 근데 되게? 문제는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왜? 여기가 도톰해야 되는데 푹 꺼진 아, 거예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볼륨이 없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꺼져버리면 역시 여기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발생하게 되면서 구조적인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아까 이게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근육이 튼튼하고 피부가 튼튼하면 눈 주변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을 잘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애교살과 악광대 볼륨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어서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 혹은 선천적으로 이 피부가 약하신 분들 피부나 근육, 지방 주머니가 약하시게 되면 이게 밀려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밀려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가 여기에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어디로 와요?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네. 지방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다크를 형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피곤하신 분들, 피곤하신 분들은 뭐냐? 근육이 그날 피곤한 거예요. 근육이 네, 힘들어서 힘을 못 쓰신 힘을 거죠. 잃어서 더 튀어나오게 네.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더 여러분. 튀어나왔다가 또 왔다 네. 갔다 하는 거죠. 구조적인 건 요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파랗게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여기가 보면 네. 약간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 바꿔야 될 해상도의 문제인가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살짝, 네. 이게 뭐냐면 볼륨 감소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있었던 부분을 필러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아, 네. 근데 필러가 너무 얕게 들어가게 되면 필러가 비쳐 보이면서 파랗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런가요? 필러로 인해서 아까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필러 시술로 인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 주름이 많이 생겼죠? 주름이 네. 많아지니까 이제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원인은 네 가지 설명드린 거고요. 네. 피부 색깔 원인. 이게 이 부분이 약간 푸르스름하죠? 여기 이건 살색이라고 치면 네. 여기는 누가 봐도 푸르스름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힘줄, 흔히 말하는 힘줄 같은 거 네. 이게 비쳐 보이거나 근육이 비쳐 보이는 케이스예요. 이분은 어둡죠? 색깔 자체가 검은색이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뭐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때문에 색소침착이 생기는 경우. 요거가 솔직히 치고 좀 어려워요. 그렇구나. 이게 이거 좀, 아까 김수용 씨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서 생각하고 아. 물론 이거 플러스 알파 다른 원인이 같이 있으실 건데 복합적으로 있으실 근데 확률이 그 중에 높지만. 메인이 이것이다 보니까 뭘로 치료해도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치료는 간단해요. 원인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눈밑 지방 돌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 눈밑 지방 돌출은 보통은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을 쓰게 돼요. 우리가 지방 재배치라고 알고 있는 그쵸. 그 수술이라고 생각을. 인터넷 다크서클 검색하고 다이 얘기만 나오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근데 수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피부를 잘라서 앞으로 들어가서 지방을 꺼내는 방법이 있고요. 네. 피부를 자르지 않고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 당겨서 뒤집으면 지방 주머니 접근이 가능해요. 지방만 꺼내는 경우. 지방을 꺼내지 않고, 아까 저희가 볼륨, 앞광대 쪽에 볼륨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앞광대 쪽으로 볼륨을 밀어넣는 지방, 이걸 지방재배치라고 해요. 지방을 꺼내는 경우도 있고, 네. 지방을 꺼내지 않고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술적으로 눈밑 지방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좀 많이 하는 그쵸, 수술이기는 그쵸.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수술 시간이요? 네. 이런 수술 같은 경우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한 네. 20분에서 40분 내에. 되게 아, 간단한 그러니까 시술이고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예, 이 걸리진 수술 같은 않네요. 경우는 보통 수술하고 그날부터 세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이제 피부를 잘랐잖아요. 네. 피부를 잘랐기 때문에 얘는 꾸며야 돼요. 꾸미니까 얘는 뭐 수술 시간이 1시간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좀 세수를 며칠 못 해요. 아, 얘는 조금 이것도 역시 계속 환자분 케이스 시간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조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눈밑 지방 제거는 몇 살부터 할수 있나요? 이거 어릴 때 빨리 할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가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고 네. 미용적인 부분. 그렇죠, 미용 내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미용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약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솔직히 남들한테 그 생활생활에 문제가 되면 하는 거고요. 문제가 안 되면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20대 초반부터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요. 예. 그래요? 근데 가장 많이 하시는 나이대는 보통은 한 30대 초반에서 40대, 40, 30대 초반, 40대 사이. 그 이상은 이제 노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크서클이라고.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아, 부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누워서 헬스님은 지방재배치로 안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크서클이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지방 재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끼리 약간은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지방 재배치가 너무 좋다. 어떤 선생님은 지방 재배치는 의미 없고 그냥 제거만 해야 된다. 이건 솔직히 저도 확답을 드릴 순 없고요. 저도 이건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네. 그렇고 하지만 지방 재배치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고 지방 재배치 효과는 단지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원장님 판단이시기 때문에. 네. 다음 그렇군요.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눈밑 지방 제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피부를 자르지 않고 그 다크서클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에 어떻게 하느냐. 네,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게 그렇죠. 지방을 꺼내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르진 않고 예,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해야 되나? 뒤집은 다음에 레이더로 구멍만 내서 지방만 쏙 꺼내고 다시 올려주면 끝나는 거기 좀 때문에. 간단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수술 이거는. 시간 20분, 30분이면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뽑아내는 예. 네, 느낌으로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수술용 칼을 쓰지도 않고 네. 실을 쓰지도 않고 간단한 뭐죠? 주사기? 아니 뭐? 레이저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아. 흔히 쓰는 수술용 기구를 쓰게 돼요. 아, 그래서 간단한 네네. 시술이라는 거. 그래서 당일부터 세수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네네. 하시는 거고요. 부분 마취 네, 부분 하나요? 마취하는 거죠. 아, 네네.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피부를 자르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차이는 뭐냐면 앞과 후의 차이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피부를 잡아당겨서 남는 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피부를 뒤집어 깐 다음에 지방을 꺼내고 꺼내고, 이게 피부가 늘어져 있던 거니까 네. 늘어졌던 피부 중에 이렇게 올려봤을 때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잘라버리는. 아, 그럼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꼬매는 과정이 그쵸. 이렇게 있으니까 꾸미는 뺄 과정이 좀 것보다는, 필요하고 좀 회복도 좀 필요하겠죠. 아, 네네. 그럼 다음 이제 구조적인 원인에서 대한 치료 중에 지금 앞에는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앞광대 볼륨 감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볼륨을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볼륨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필러를 쓰기도 하고 지방이식을 쓰기도 하고 요즘 뭐 스컬트라는 제품을 쓰기도 하고 말하면 안 되는 괜찮아요. 네. 거죠. 잘못된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필러를 네. 녹여내고 다시 네. 시술하면 되는 거고요. 눈밑 주름 같은 경우가 이것도 어렵죠. 제일 네. 좋은 방법은 주름도 잘라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아, 아까 수술이 제가 아까 하안검 어쨌든, 수술할 네. 때 피부를 잡아당겨 버리면 주름이 없어지겠죠? 네. 아니면은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주름을 좀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구조적인 원인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애교살이 잘안 보이고 있고 지방이 튀어나와 있고 꺼져 보이죠? 그래서 네. 이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그 레이저로다가 지방만 꺼내는 그랬더니
애교살이 잘 보이면서 볼은 도톰해 보이고 경계가 생겼다. 그래서 아, 꺼내기만 했는데도. 네, 그래서 여기 있던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훨씬 더 밝아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쪽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분은 역시 이제 아까 이분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분은 피부가 그냥 밀려 나온 정도라고 치면 이분은 피부가 늘어질 정도로 나오셨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 지방만 꺼내는 건좀 힘들고 피부도 좀 잘라내야 아, 되겠다. 조금 이제 수술 더. 그래서 아까 했던 좀 꿰매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지방도 꺼내고 피부도 잘라버리고 잘라내고. 그리고 약간 볼륨도 주고 하면 이쪽보다는 훨씬 더 밝은 인상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즉 수술도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분은 피부를 잘라야 되고 어떤 분은 피부도 자르지 않고 수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애프터 사진을 보면 꿰맨 자국이 잘안 보이는데 어디를 꿰맨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긴데 아, 앞부분. 요 바로 밑에서 꿰매는 건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흉터가 잘안 보이는 이유가 워낙 주름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 또 가려지는 묻혀요. 예, 부분도 주름이 있나 묻혀요. 봐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이제 그럼 구조적인 원인 중에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지방이 튀어나왔는데 이분은 애교살이 좀 보여요. 보이고 술 조금 튀어나왔어요. 이럴 때는 다크의 원인은 결국은 이 밑에가 꺼져 보이는 게 원인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지방이 튀어나오면은 수술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안 튀어나온 경우는 그냥 요 꺼진 부분만 채워넣어도 밝아질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아예 안 건드리고 이걸 채운 이분은 거죠. 여기만 채우기만 했는데. 오. 그래도 결국 왜 이게 가능했냐면 여기서 애교살이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넣어도 애교살이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가 꺼져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애교살, 앞볼 꺼짐이 보이기 때문에 좀 구조 정상적으로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볼이 살이 없는 경우. 아까 이제 여기가 지방은 많지가 않고 얼굴 살이 앞살 앞볼인 데가 볼륨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볼륨만 주면 좀 밝아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원인 따라서 치료를 하면은 뭐 생각보다는 많은 결과를 줄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결과가 좋은 게 눈밑지방 돌출이랑 볼륨 부분이 볼륨 제일 부분. 그래서 보통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크서클은 대부분 다 지방 재배치 아니면 필러 광고가 제일 많아요. 광고죠, 예, 광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도 튀어나오고 약간 볼륨도 없고 하니까 이럴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신 지방은 좀 케이스예요? 꺼내고 여기가 보면 약간 꺼지고 약간 탄력이 없다고 치면 볼륨을 주니까 좀 팽팽해지고 튀어나왔던 지방이 없어지면서 애교살 있고 볼륨이 팽팽해지고 꺼지는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애교살 그 다크서클 치료함에 있어서는. 그다음 구조적인 원인 이렇게 많죠? 되게 많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필러를 시술을 받아서 필러로 인해서 파랗게 보이는 케이스예요. 여기보단 저길 보니까 약간 더 파랗게 보이네요. 약간 보여요. 요거를 녹였어요. 필러를 녹여봤더니 여기가 꺼져 있고 지방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지방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볼륨을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얘보다는 이 프루스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프루스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얘보다는 다크가 좀 교정되는. 여기서 되게 복잡한 게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다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만요. 저는 근데 약간 여기도 파란 파랗게 부분이 보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얘보단 얘가 더 다크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구조적인 원인 아까 주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피부를 잘라낸 거예요. 그럼 주름이 펴지기니까 어두운 부분이 좀더 밝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질문 있나요? 질문 할까요? 한번 좀 받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어떤? 만들어주는 시술도 있나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카페무카님이 정 원하면 만들어드릴 수 있죠. 만들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결국은 볼륨이 꺼진 부분에 볼륨을 넣어서 저희가 해결했다고 치면 지방이 없는 부분, 여기에 지방이 없다고 했지만 거기다 저희가 필러를 넣으면 볼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아 랭커님이 지금
지방이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배가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신 요건 분이 지방 있는데요.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 흡입이죠. 네. 네, 흡입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딸기님 질문 주셨는데, 다크서클이 생겼을 때 눈밑지방 재배치 쌍꺼풀 수술 대신에 심하지 않을 때는 필러나 보톡스도 혹시 방법이 될수 있나요? 보톡스는 제가 이용을 안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건데 이 부분인 거죠? 눈밑 지방 돌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굳이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이쪽에 볼륨을 줌으로써 이 코를 덜 보이게 하는 거죠. 이분은 필러로만 시술을 한 거네요. 그래서 필러로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꺼진 요 선만 없애주면 되는 거라서 그때는 굳이 수술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케이스마다 당연히 그 치료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필러, 시술적으로 좀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수술로 가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이거는 어느 병원을 찾아가냐에 따라 다르실 아, 건데요. 그것도 어쨌든 완전히 개인적인. 왜냐면은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치료 방향이 다르시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술 반, 필러 반요 아, 좀 정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카페모카님이 다크서클 시술적인 해결 말고 바르는 크림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원인 중에 보면 네. 구조적인 원인 말고 이제 구조적인 원인은 솔직히 얼굴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림을 해결할 수 없겠죠. 이미 형태가 무너진 거니까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색깔 때문에 생기는 경우, 아까 색소침착이 심한 네. 경우는 연고를 잘 바르면 색소침착이 약간 흐려질 수는 있어요. 도움을 하지만 받을 수는 받을 있다. 순 있지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색소침착 자체가 저희가 치료도 굉장히 어려운 아, 항목들에 들어가요. 네. 아까 이런 김용수님인가 뭐 그런 것들. 아, 김수영님. 김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해결이 어느 정도 효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벽히 네. 없애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 뭐 완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베그조아님 들어주셨는데요. 질문 주셨어요. 다크서클이 혹시 뭔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좀더 도드라진다거나 그게 생길 수 있는지.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밝은 인상이라는 것은 얼굴에 적당한 볼륨이 있고 네. 볼륨과 그 애교살과 그 사이 경계인 건데, 몸 전체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살 빼면 배는 안 빠지고 얼굴 살부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연관이 마찬가지 있어요. 몸 컨디션이 네네네. 나빠지시게 되면 얼굴 살이 먼저 빠져버리게 돼요. 특히 이쪽 살이 빠져버리게 되면 다크가 확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크라기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노화되는 현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향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하다가 요거 이제 요 부분 설명드리는 건데요. 네. 그럼 다크서클, 아까 제가 비교했던 건데, 다크서클 100% 없애는 건 정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듯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볼륨이 없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하고 볼륨을 줘서 이제 얘보다는 훨씬 더 밝은 인상으로 좀 바꿔놨어요. 보통의 환자분들은 이 정도면은 뭐 너무 좋아요,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특정 환자분께서는 다크가 남아있다, 여기 다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어둡지 않냐, 여기 너무 아, 꺼졌다. 이게 또 개인의 또 취향이 그쵸.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여기가 너무 꺼져서 다크가 남아있으니 이 부분을 네네. 해결해달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애교살이 있고 볼륨이 있고 꺼짐이 있어야 밝은 인상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네. 이 꺼짐을 없애야 되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 지방 돌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네.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싫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먼저 쓰는 방법이 뭘까요? 꺼짐을 해결해야 되겠죠. 수술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럴 네. 때 볼륨을 먼저 줘서 이쪽에 꺼짐을 없앴죠. 네. 그러면 얘보단 얘가 훨씬 더 다크가 없어진 오, 좀 상태예요. 밝아 보이는 훨씬 느낌이에요. 밝아 네. 보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 물어봐요. 너 얼굴에 뭐 했지? 아, 그래요? 여기 좀 부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약간은 부자연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약간 시술을 한것 그치, 같은 한것 같은 느낌을 느낌이 받게 들 되는 거죠.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여기 살짝 꺼져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빵빵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 너 얼굴에 뭐 넣었지 않았냐, 뭐 지방에 시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제거를 한 거죠. 네. 둘을 비교하면 분명히 이쪽이 더 어두운 게 맞아요. 다크가 있는 게 맞고, 하지만 둘을 비교하면 이쪽이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확실히 자연스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필러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좀 자연스럽고 티안 나게 가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네. 지방은 좀 제거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물론 이거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 이게 또 취향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쵸. 것 어차피 미적 기준이라는 같아요. 거는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저희가 꼭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뭐 수술이 너무 싫다. 조금 뭐 살짝 티가 살짝. 나도 좋으니까 시술로만 하고 싶어요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필러 그쵸. 네. 해결하실 수 있고 아니면 수술로 수술을 할까지 해서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 케이스에 따라서 네. 적당한 치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비염 얘기를 물어봐 주시네요. 비염 있을 때 다크서클 심해진다 들었어요라고 아까도 아까 설명을 해 말씀드렸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인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예전에 민간요법으로 연어를 다크서클에 올려놓으면 효과가 이게 있다. 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연어에 있는 무슨 성분이 뭘 좋게 한다고 야, 했던 이거 것.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요거는 어떻게 보시죠? 제가 잘 아는 내용이 없네. 아, 원장님도 모르신다. 네. 근데 뭐 연어가 몸에 좋은 거니까 뭐 그러면. 네. 예, 어쨌든. 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지. 일단은 어떤 보습이나 어떤 화장품만으로도 보습만 하는 것만으로도 색소 부분이 약간 개선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신경을 쓰면 안한 것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뭔가 궁금한 게 그게 통과가 정말 아, 불가능하죠. 되는지가 불가능한 궁금해요. 거고요. 네. 그냥 건조한 상태로 계속 피부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계속 아. 촉촉하게 겉에만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네네.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습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그쵸? 측면에서는 예. 도움이 될수 있지만 뭔가 그런 연어의 좋은 성분이 막 이렇게 그거는 흡수되고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깔에 의한 그 다크서클, 이건 좀 치료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고요. 보면은 첫 번째 색소 침착, 혈관 비침, 이두 가지 동시에 보시면. 아, 저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원인이신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색깔 자체가 문제이신 분들이 많아요? 구조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훨씬 네, 훨씬 많아요? 많고요. 아, 색깔인 경우는 생각보다는 저 환자 케이스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네. 네. 한뭐 10분의 1? 아, 10분의 2? 많지는 예, 네, 많진 않으시네요. 않아요.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크서클 치료가 좀더 쉬운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아, 분들은 혜택을 못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색소 침착은 일반적으로 미백 레이저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다양한 레이저들이 있고, 뭐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혈관 비침 같은 경우는 혈관 레이저를 써야 돼요. 근데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푸른색 혈관도 있지만 붉은색 혈관도 있기 때문에 이제 푸른색 혈관을 없앨 수 있는 레이저, 붉은색 혈관을 없애는 레이저 적당히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파장이 다른 건가요? 네, 파장이 다른 거예요. 이제 푸른색 게 잘, 얘는 이제 깊은 데 네. 들어가는 레이저를 쓰는 거고요. 이건 네. 얕은 데 좀 들어가는 레이저를 쓰는 짧은, 거예요. 아. 그거까지는 솔직히 저희 뭐알 필요 없고요. 저희가 네. 알아서 쓰는 거니까. 네. 그럼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없애는 게 뭐냐? 네.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좀 늘어지니까 약간 노화된 피부를 약간 두껍게 만들면, 네. 피부 진피층을 튼튼하게 만들면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좀 뒤에 덜 비친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피부 재생 주사를 한다든지, 뭐 저는 안 해봤는데요. 지방 이식을 얇게 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못 해봤고, 이제 아예 그냥 어두운 피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피부가 아코디언처럼 접혀있으면 어둡지만 땡기면 밝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네. 잘라버리면 또 밝아질 수가 있어요. 수술도 네.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게요. 말씀해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가 이 어두운 색깔이시죠? 네, 이 주셨어요. 네. 색깔 여기는 솔직히 못했고요. 이 밑에 것만 색깔을 레이저를 제가 이거 치료하는데 한 20번 넘게 치료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피부 색깔의 원인일 경우에는 효과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되긴 네. 된다. 제가 해볼까? 더 잘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실 건데 저는 네. 해보면은 한 20번, 아, 그 30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봐요. 40번까지도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럼 좋아는 아, 지시는데 그래요? 네. 완벽히 좋아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훨씬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레이저 주기는 어떻게 돼요? 1, 2주 간격. 그렇게 20주, 30주, 40주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가는데. 그만큼 근데 스트레스인 거죠. 진짜 장기적인 이거는 네. 처음에 치료법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치료하고 잘 따라오시면 효과는 네. 있다. 하지만 완벽하진 못하다. 그때 완벽하진 않을 수 그래도 그나마 있다. 다행인 게 있어. 이분들이 다행히 원인이 이거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섞여 네. 있어요. 아,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면 훨씬 더 네. 많이 나아지겠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다였나? 사진 하나 빠졌다. 아, 혈관 부분도 이제 레이저를 통하면 치료는 가능한데 네. 사진 하나 빠뜨렸네. 그런가요? 어쨌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게 이제 색깔에 의한 거고요. 색깔에 의한 거고. 색소 침착이 이게 진짜 새까맣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은 오, 완전 네. 완전 까마신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레이저 해도 안 돼가지고 한 20번 가까이 하다가 안 돼서 피부를 잘랐어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아, 잘라, 수술로 피부를 결국에는. 잘라내서 어두운 네네. 피부를 없앤 거죠. 아, 이게 네. 잘라내면 결국 밝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진짜 차이가 진짜 네네네. 크네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게 이제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아까 이게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푸른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볼륨 감수도 있어서 볼륨도 좀 교정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레이저를 한 건데,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개선은 된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까지가 다 됐나? 이거 다된 건데. 아,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볼까요, 이제? 네, 질문 보도록 할게요.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다크서클이 있다고 지금 말씀 이게 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네. 초등학생들부터 얼굴 구조가, 이게 노화가 아니라 원래 얼굴 뼈의 구조가, 원래 뼈가 도톰하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쑥 들어가 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볼륨이 네네. 어렸을 때부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두워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자꾸 이제 아토피가 심해서 비벼서 검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역시 중요한 건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처치가 가능한 부분이, 솔직히 어린 친구한테 볼륨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초등학생분들, 어린 분들이 고민이 돼서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할수 있어요?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피부가 지금 네. 아직 어리니까 네네. 더 많이 비비거나 하는 부분을 좀 없애서 피부 결을 좀 개선시켜야 되니까 보습 위주로 치료해야 돼요. 레이저 같은 건 하지 않을 거고요. 보습이라든지 연고를 좀 이용해 볼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아까 연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다른 여러 가지 회가 저런 거 많이 올리지 마시고, 나왔는데요. 올리지 마시고, 보습제 잘 써주시고요. 네네. 피부과에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어떤 치료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는 네네. 미백 크림이라든지 다른 걸 이용해 볼수 있으니까 원장님 한번 네네.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보습제도 많이 효과가 있나요? 아까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네네. 보습제로 인해서 다크가 많이 좋아질 순 없겠지만, 보습을 네네. 안 하면 좀더 빨리 나빠지겠죠. 아, 조금 악화되는 요인이 속도가 될수 빨라지겠죠. 있으니까. 보습을 잘 해주면 네네. 약간의 개선 플러스 나빠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진 보니까 되게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진짜 꾸준한 치료는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 아까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원인별로 치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절한 원인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까 네. 말씀드린 눈밑 지방이라든지 볼륨 같은 경우는 네. 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진상으로는. 얼굴 형태가 변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음에 또 5959님이 질문 주셨는데, 눈밑이 꺼져 있는데 다크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이거 말씀 지금 주셨는데요. 눈밑의 기준을 어디로 잡냐는 건데요. 사람 네. 따라서 이게 또 환자분마다 틀려요. 아까 이 부분인데요. 눈밑을 여기로 잡느냐, 네. 눈밑을 여기로 잡느냐. 아, 기준이 네, 또, 다르죠. 환자분들은 네. 이것도 눈밑이고 이것도 눈밑이거든요. 네. 이거는 다크가 있는 거고 선 이건 다크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개 네. 중에는 여기 볼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꺼짐이 없는 게 이렇게 여기에 볼륨이 없으신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얼굴 뼈가 사선이 되면서 꺼지지 않고 쑥 평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애교살이 있고 볼이 도톰하고 이게 꺼진 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연예인 사진들 쭉 살펴보다 보면 NSI 같은 외국인 환자분들 보면은 네. 외국인 환자는 앞에 볼이 볼륨이 없어요, 보통. 아, 그래요? 외국인들은 이 광대가 큰게 예쁘다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볼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크가 없고 밝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얼굴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제가 말씀드린 게 100%는 아니다. 네, 절대적인 것은 네네.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딸기님 질문 주셨는데,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병원 찾는 법? 이거. 솔직히 좋은 병원 찾는 방법은 존재하진 네,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반드시 상담을 원장님하고 직접 하세요. 원장님 아, 상담 직접을 하시면 원장님께서 원인을 지적해 주시고 치료 설명 주실 거예요. 네. 그때 믿음이 가시는 원장님이 제일 낫겠죠. 아, 그러니까 직접 시술 혹은 수술을 해주시는 분과, 원장과 직접 면담을 하시고 상담하는 게 네.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병원들도 많긴 한데 저는 네. 그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네.
아기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질문도 얼추 다 받아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다음, 준비해 주신. 다음 거 아직 안 끝났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저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안 끝났어요. 예. 네. 큰일 났네.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다 된 줄 알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네네. 자크스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원인을 찾고, 복합적인 치료. 한 가지 치료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눈빛 지방 돌출과 볼륨 감소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기 때문에 가장 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 더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맨 처음에 네. 설명드렸던 다크서클과 애교살 어떤 관계 있냐라는 거죠. 애교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알통이 튀어나온 거고요. 이쪽에 알통이 튀어나온 거고 이게 앞볼 볼륨과 애교살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애교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은 가끔 애교살이 없으면 애교살 필러를 하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턱무턱대고. 아, 그러니까 네. 없으니까 만들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럼 과연 넣는 게 다일 것이냐. 그게 네.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애교살이 없어요. 없는데 이분은 뭐가 없는 거냐면 아까 알통이 없는 거예요. 알통 자체가 없는, 근육 자체가 네네네. 좀 썩으신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애교살이 안 보이는,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애교살이 있어요. 아. 왜 안 보이는 거냐? 밑에 지방이 튀어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즉, 이분과 이분의 애교살을 만든 치료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애교살 필러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애교살이 안 보였으니까 지방을 빼니까 애교살이 보였죠? 굳이 필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다 필러를 하면 전체가 다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네. 네네네.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니까 부어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여기다 만약에 애교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애교살 튀어나오고 지방 또 튀어나오니까 두 덩어리가 되겠죠? 보기 싫어서요. 이럴 땐 지방을 먼저 빼고 네. 애교살이 부족하면 필러를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즉, 몇 번 강조드리는 건데요. 환자분 케이스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치료법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네. 환자의 네. 케이스마다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바빴네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애교살까지 네. 잘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이제 저도 뭔가 다크서클 하면은 뭔가 애교살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네. 하니까. 오히려 나빠 보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거 오히려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진료를 하신 후에 정확한 치료법을 찾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딱 맞췄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크서클의 정말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 그다음에 애교살에 대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 진짜 너무 너무 고민된다 다크서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뭔가 위로의 한마디,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뭐랄까 다크서클은 방금도 말씀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생각보다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물론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치료 검색해보면 다크서클은 무조건 지방 재배치를 해라 무조건 필러를 해라 이런 식의 말들이 많거든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니까 본인의 얼굴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네. 얼굴 상대 한번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병원 가셔가지고 상담해보고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하는 치료를 받아보시면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그쵸. 되게 많은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인데도 질문 많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